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호입니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대학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을 후회했다고 나타났는데요. 외국어 공부에 소홀했던 점, 또 학과 공부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희망 재취업 성공기에서는 긍정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또 눈높이를 낮춰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2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취업 포털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별 면접비 지급 수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은 상당수의 기업에서 면접비를 지급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다섯 곳 중 두 곳만이 면접비를 지급한다고 답했는데요. 또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대기업이 3만 원, 중소기업은 만 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면접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한 지원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밝혔는데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면접을 위해 준비한 시간과 노력은 다르지 않을 텐데 그 대가는 다르다는 게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최근 핫이슈와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서 지원자의 가치관과 사회성을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채용 면접 질문 1위는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논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으로 빚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 등에 대한 생각을 기업 구성원의 입장에 적용한 면접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이 밖에도 배춧값 인상 등 물가 폭등, KBS 블랙리스트 논란, 전기료, 가스요금, 버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사회 이슈는 단기간에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신문이나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취업 포털 오늘이었습니다. 네, 쌀쌀한 가을 날씨에는 괜히 울적한 기분도 들고 또 고민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있을 사람,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공 직업인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CS솔루션 교육기획팀 신지훈 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례로 이 취업 노하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830곳에 대해 2010년 신규 인력 수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종업원 100인 이상을 둔 기업체 10곳 중 6곳이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으며 이들 기업체 총 채용 계획 인원은 12만 8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번엔 나도 되겠지 또는 저렇게 뽑는데 왜 내 자리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상반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이런 고민의 핵심에는 아마도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스펙이 없이도 외국계 IT 기업 취업에 성공한 김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런데 스펙이 없이도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니 그 취업 노하우가 궁금하시죠?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양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5, 토익 625점, 봉사 33시간,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아마도 졸업장과 같은 수준이 아닐까요?